분씩 인사부터 해볼게요. 수련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창원 수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손님 좀 있습니까? 저는 손님에 대한 그런 건 없어요. 아, 손님 주세요, 손님 주세요, 그런 건 없고 너무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제발 내 이름이라도 팔아서 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최고시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제자로서 조금은 그래도 제가 욕심을 내보려고 그렇게 아껴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조금 홍보해서 예.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피디님 이거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말이지. 맞잖아요. 어? 네 뭐? 네? 민정씨. 안녕하세요. 구미 회원당입니다. 요궁의 황금 막내입니다. 저희 소개. 몇 살 막내니까 몇 살 막내? 여기는 아. 저희가 막내가 나이 순으로 하지 않고 아. 나이상으로도 제가 막내입니다. 나이 얘기하지 마시죠. 누가 봐도 막내입니다. 저는 막내 아니잖아. 아닙니다. 네, 저 최근에 막내를 졸업했습니다. 이제 국당에서 민정아 이거 안 들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용화당 쌤. 안녕하세요. 일산에 있는 용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아, 저는 물 건너, 산 건너, 멀리 멀리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어디 중국이에요. 중국이시죠? 네. 용화당 쌤한테 찾아가면 네.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특이한 부분은 부적과 사업하신 분. 자신 있게끔, 불릴 수 있게끔, 문을 열 수 있게끔 그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저희끼리 이제 긴장 푼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지 못한 약간 가벼운 주제로 좀 이게 OX 퀴즈처럼 할 건데 자, 첫 번째 질문 정해진 사주 팔자 예? 바꿀 수 있다 O 없다 X 없다부터 들어볼게요 정해진 팔자는 자기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태어났는데 바꾼다 하면 후천적으로 조금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해서 조금은 개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셀프로 혼자 사주 팔자를 바꾸진 못한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슬하든 그럼 바뀔 텐데? 네, 좀 뭔가 부수적으로. 민정 씨, 오. 죄송해요, 질문을 이제... 바꿀 충분히 사람의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해진 사주팔자가 있더라도 본인의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점사를 보러 왔어요. 완전 흙수저예요. 네. 근데 조언을 해주시면 이런 생활패턴을 바꿔라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네, 그렇죠. 이제 위험한 건 피해가고 그때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밝혀가야 되고 피해가야 할 것들은 피해가면서 본인의 노력으로 의지로 사주팔자도 어느 정도는 바꿔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저도 해운나 선생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그 사주팔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흙수저가 아닌 만큼 또 저희들 도움을 또 받고 해서 살아갈 수는 있거든요. 아예 흙수저가 아니게끔은. 그럼 흙수저가 금수저 될 방법은 아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가 저희가 대통령이 된 사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버스 운전이나 택시 운전이나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죠. 타고난 사주 때문에. 하지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딴 직업을 열어서 가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은 찾아드릴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그 노력 하에 이제 성과를 거두고 못 거두는 거는 자신의 몫인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궁합 중에 궁합을 보러 가면 뭐 원진살, 남편이 죽는 이런 궁합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다. 남편이 죽는 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죄송해요. 아니 궁합하니까. 남자 여자가 왔어요. 궁합을 보러 왔어요. 네. 궁합 중에 원진살 네. 만나도 된다 안 된다. 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일을 했거든요. 거기 두 부부가 원진살이 있는 궁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둘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그런 사회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계속 미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서로에 대한 미움, 밥 먹는 것도 싫은 거죠, 그거는. 예, 말하는 것도 싫고 부딪히기가 싫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사회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점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겠죠, 일반 사람이니까는. 그러면서 그거를 두 사람이 알고 이제는 그런 것들 서로 이해를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입을 다문다고 하면은, 아, 그럼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부딪힐 일이 조금 있으면, 아, 이건 또 그럴 수 있구나라고 또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 네 명까지 낳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살이라는 게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나한테 그런 살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완해서 살면 되니까는요. 사람들이 다 어떤 살들이 없는 사람들이 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디님 같은 경우도 무슨 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데요? 아, 그거는 예약을 하셔야죠. 예약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궁합이 아무리 맞다 해도 옛날부터 백로 해로 한다는 그 보상이 100%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건 무조건 나쁘다 해서 시도도 안 하고, 거기에 그거는 저는 또 아니다고 보니까 서로 맞춰가고 노력해 가면서 보강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네, 딱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도, 네,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랑이랑 원진살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신랑이 돼지띠고 제가 용띠니까 저희는 원진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실 고력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전자의 질문처럼 사주팔자가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궁합을 가졌어도 살다 보면 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살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처럼 이런 무속인이나 이런 분들이랑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약간 비켜갈 수도 있고요. 서로가 자기가 가진 것을 알고 비켜가면 충분히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은 궁합 때문에 궁합이 안 좋다고 결혼을 포기하거나 만남을 안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큰 맥락에서 원진살이라는 것은 어느 띠와 어느 띠, 그 정확히 본인들의 뭐 사주를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띠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맥락이 큰 맥락에서, 예, 맞지 않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바로 그것 때문에 궁합이 안 맞아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마살이 있는 거군요. 그것도 약을 하셔야 되는데. 연마살이 있으니까 이게 다시 0점. 저희는 신점 0점을 봅니다. 그냥 딱 말씀하세요. 느끼는 이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으로.